안녕하세요. 루디의 댓글 읽어주는 남자, 루시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영상 댓글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들 보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참 분주하게 보냈는데요. 저희 배짱님들을 위해서 밴드도 개설했고요. 물론 뭐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은 운영에 많이 서툴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손보고 하느라 우리 조이스 고모님과 또 연인오라님, 여우님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사실 밴드를 만든 목적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또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이 제라늄을 쉽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나눔도 할 수 있고 또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이스 고모님과 연인오라님, 여우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아마 잘 운영을 해 나가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가입하신 꽃들의 사장님이 신고식으로 거하게 귀한 삽수를 나눔도 해주셔서 배짱님들이 많이 설레고 행복한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꽃들의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댓글 한번 볼게요. 정의스토리님이신데요. 1등 하고 나가셨어요. 1등 하고 나가신 다음에 다음날이죠. 다음날 댓글 루시님 잘 듣고 갑니다. 제 댓글 듣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편한 밤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감사드리고요. 정의스토리님도 자주 찾아주셔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의스토리님도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여우님 댓글인데요. 루디의 댓글 읽어주는 남자 루시에님 반가. 끝까지 듣겠습니다요. 역시 밤에 듣기에 좋은 목소리 굿입니다. 시 너무 좋아요. 오빵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아, 참 씁쓸하게 그러시네요. 아, 우리 단골손님 여우님 감사드리고요. 아, 이 시를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거 잘 안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마음의 평화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배짱님들 좋아요 구독은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장사 중이라 장사 끝나고 들어올게요 하고 나가셨다가 다음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 영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평화님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댓글을 써주셨어요. 영천 옛날보다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니까. 제가 88년도에 제대했으니까.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다 나오나? 뭐 아실 분은 이미 뭐 다 아실 거다 있고요. 예, 마음의 평화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 다음은 이정희님 댓글인데요. 교시애님 영상 보고 홍서전 너무 예뻐서 당근마켓에 알림 신청해 놓았더니 오늘 나왔어요. 한참 걸어서 지하철 타고 다시 걸어서 홍서전 아씨를 우리 집에 모셔왔어요. 결국은 모셔오셨군요. 너무 이쁘죠? 아, 저도 홍서저 외에 몇 가지가 이렇게 집에 왔을 때, 아,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로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또 제가 영상 찍을 때 아주 신중하게 이쁘게 나오도록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댓글은 이갑선님 댓글인데요. 댓글 읽어주는 남자 반가반가요? 오늘은 아픈 허리 주사 맞고 와서 누워있는데 어디 아, 그 밭일을 하시느라고 그러죠? 텃밭 가꾸시느라고.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영상과 루시에님 목소리 들으니 아픈 허리가 가시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아이, 오히려 우리 이갑선님이 건강을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텃밭 맛있는 거 이렇게 심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근데 몸이 먼저 상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그런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댓글은 꽃향기님 댓글인데요. 꽃 영상과 함께 음악에 젖어드는 별밤지기 같네요. 전에 듣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생각나네요. 아, 그거 저도 생각나요. 그 멘트가 처음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식으로. 참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옛날 그 추억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이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댓글들 쭉 보면은 예전에 그 김기덕님과 그 옛날 저녁 방송을 이렇게 했던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옛 추억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댓글은 행복지기님 댓글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했어요. 멍, 밥, 풀님. 구독자인데 며칠 전 영상 보고 이렇게 흐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그날 생각하면 참. 경찰청 아시죠? 많이 웃었던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주 찾아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다로 이야기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밴드도 가입해, 밴드도 가입하고 좋습니다. 네, 미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시던데, 예.
억수로 재미났어요. 댓글 읽어주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원래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달달하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예, 그 밴드에서 이렇게 뵀어요. 이제 자주 밴드에서도 뵙고 방송에서도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요. 오늘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자, 다음은 문영숙님 댓글인데요. 제라의 얼굴 가슴에 머리에 새기는 시간, 그러다 더욱 예쁜 꽃이 나오면 가슴이 뜨는 시간,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편안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어우, 댓글이 꼭 시 같아요. 아, 오늘 감사드리고요. 문영숙님도 오늘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은 사영애님 댓글인데요. 로디님 안녕하세요. 어제 멍바풀에 정모에서 뵙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하셔서 아쉬웠어요. 멍님 창에 세 분이 라면 드시며 발음 체크할 때 루디님 얼굴 살짝 뵀었는데 멋진 분이시던데요. 제라 키우시는 정성 대단하십니다. 영상 예쁘고 음악과 함께하니 힐링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거기서 또 보셨구나. 멍바풀 링크 자막 처리로 좀 잘 좀 가려주시지. 아이고, 감사하고요. 아, 참. 그, 골든 애니버설이 그 제가 레드 삽목했잖아요. 그 뿌리 잘 내려서 정식 해놨어요. 알고 계시라고요.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미소천산의 제라님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로디 영상 제라들 너무 이쁘게 황홀한 그 자체군요. 따뜻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글들 마지막 시는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루디,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아, 미수천산의 제라님이 조희중님 그 유튜브 네임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되고 많은 제라님을 키우셔서 제가 항상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너무 꽃들이, 예쁜 꽃들이 많아서. 예, 미수천산의 제라님님,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은 노미님 댓글인데요. 밖을 내다보니 황사 때문에 꿀꿀한 마음인데, 루시아님 촉촉하고 다정다감한 목소리에 화해지네요. 화해지네요? 아, 환해지네요? 늘 행복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황사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감기나 또 이 목에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노미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안졸리나님의 댓글인데요. 예전 20대 듣던 이종원의 밤의 디스코 쇼가 생각나네요. 루디님 덕분에 잠시나마 그 시절을 회상해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 잘 듣고 갑니다. 굿나잇.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저도 생각나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 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요즘은 그 음악 그 감상실 비슷하다는, 아, 그때 생각난다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전에 그랬는데.
예, 동시대의 그 기억들이 아마 새록새록 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이고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엔셜리님 댓글인데요. 배꼽 말리고 있대요. 빨리 시간 내서 찾아가세요. 택배는 안 돼요. 기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때 아마 멍바풀님 그 아침에 방송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그 배꼽 잘 있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다음은 올리브님 댓글인데요. 루시에님, 차분히 글 읽어주시는 목소리에 힘들고 바쁜 하루가 눈 녹듯 사르르 풀어집니다. 나중에 음악 DJ도 해주시와요.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아마 저작권 때문에 아마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댓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루시님, 맞아요. 저작권 문제군요. 저희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현대문학에 등단한 시인입니다. 어우, 시인, 어우. 서정시인. 지금은 퇴직하고 글만 씁니다. 루시에님 목소리로 울 남편 시집을 매치시켜 상상해봅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댓글 써주셨어요. 어우, 그 시를 쓰시면 좀 많이 예민하시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아마 저 같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댓글, 긴 댓글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다인스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루시에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예쁜 꽃들 보면서 따뜻한 루시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해봅니다. 신앙송 중 꽃처럼 밝게 살고 있는 거야 글귀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루시에님 감사합니다. 푹 자고 내일부터 눈눈안나 밝게 그리고 재미나게 지내려고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신앙송은 제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좋게 듣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소량기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루시에님 목소리가 차분해서일까요? 듣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네요. 예쁜 영상과 신앙송 너무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잘 들으셨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사영이님 댓글인데요. 문영숙 마르타님, 어제 정모에서 뵙었지요. 루디님 영상에도 들으러 오셨군요. 댓글 바로 들었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문영숙님하고 또 이렇게 정모에서 뵀었는 모양이에요. 정모에서 이렇게 얼굴 뵙고 하면 너무 좋죠. 저도 갔어야 되는데. 사장님,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지니 미네미님이신데요. 루디님, 이쁜 제라들의 꽃 영상에 잔잔한 음악 소리, 감미로운 목소리로 댓글 읽기는 오늘도 힐링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잔잔한 음악 좋죠. 저도 사실 잠잘 때 가끔 이렇게 켜놓고 자요. 그러면 잠이 잘 올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김미숙님 댓글인데요. 루시에님 목소리에 편안한 밤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이렇게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황금루비님의 댓글인데요. 요즘 루디님의 댓글 읽기 엄청 기다려집니다. 소시적 순수한 어린 소녀처럼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이거는 너무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감정은 어릴 적에 느껴보고 처음입니다. 감성 채널인가요?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사실 그 소녀 때 감정이 되살아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제 영상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정말 영광이죠.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임시연님 댓글인데요. 굿모닝, 루시연님 목소리 들으면서 굿잠했어요. 자장가이어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날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듣다 잠들어서 끝까지 못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밤도 들으면서 댓글도 또 쓰며 자요. 굿잠하세요. 이렇게 댓글 써주셨는데요. 아니, 그러면 언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실 거예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은 선영님 댓글인데요. 명상의 시간, 눈호강, 기호강, 질감상 하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나나님 댓글인데요.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댓글 써주셨는데 뭘 보셨다는 거죠? 혹시 멍바풀님 댁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은 구름이님 댓글인데요. 오늘도 꽃길에서 나를 보며 꽃 마음을 품는다. 마음에서 와닿는 시네요. 너무 멋진 영상과 편안한 목소리로 차분해지는 밤입니다. 영상 너무 예쁘네요. 전부터 사진 찍는 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멍님과 대화해서 꽃사진 찍으신다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 또 멍님께서 또 좋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아, 꽃사진을 즐겨 찍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사진 파일을 보니까 상당히 꽃사진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내가 꽃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네요. 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그런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셔서 즐거운 그런 밤이 된 것 같아요. 또 다음 댓글 기다릴게요. 그러면 남은 시간은 시간아 먹겠네요. 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들꽃 윤보영. 들꽃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나비가 날아오르고 벌이 날아오르고 잠자리가 날아오르고 그러다 마지막에 그대 생각이 걸어나오는 거 있죠. 반가워서 그냥 웃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도 편안한 그런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